마지막에 탈코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딱 투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슬라이더를 생각했는데 그 고정이 와가지고 세게 휘둘렀는데 처음에 공이 어딘지 몰랐는데 환호 소리 듣고 저 뛰었거든요.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 상대 실책이긴 한데 아 근데 좀 아쉬웠어요. 이렇게 이렇게 좀 옆으로 빠졌어서 이제 진짜 동점 적시타가 됐어야 됐는데 아무튼 이제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좀 많이 창피한데 마지막 전에도 연결시킬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계속 못 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운 좋게 그래도 팀 승리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롤이요? 아 근데 제가 전역하고 올림픽 브레이크 때는 시간이 많이 남고 체력도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했는데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한 게임도 못해가지고 저 실력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. 저희 집 강아지 지금 한 살 됐거든요. 이제 12개월 넘어가지고 엄청 잘 크고 있고요. 요새 이빨이 너무 뾰족해져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살짝 깨물어도 아픈데 얼마 전에 이렇게 휴지를 씹고 있는 거 뺐다가 손가락이 잘릴 뻔했어요. 잘릴 뻔한 정도야? 진짜로. 호랑이 아니야 그러면? 아 진짜. 잘못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아파서 손가락에 멍이 들어가지고 멍든 게 잘린 건 아니죠? 아 진짜 잘릴 뻔했어. 한 물려봐야 돼 형. 피 났어 안 났어? 아 피는 안 났어. 멍이 그럼, 들었다. 아, 멍이 들었다니까요. 야구 맞는 게 더 아프네. 아 멍이 들었다니까요. 오늘은 제가 좀 창피하게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는 좀 더 당당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수훈 선수 인터뷰 자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거 할게요. 저 개인 브이로그 찍어봐가지고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항상 팀의 보탬이 되고 싶고 이제 이 수훈 선수 인터뷰를 좀 더 편하게 자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슬라이보다 안타가 낫겠네요. 아홉 개 연기 한 거예요. 너무. 아, 누구나.